야, 너 시골 갈 거냐? 못 가지? 시골 뭐 사는 게 이게 내 고향인데. 왜? 추석 연휴 이틀째인 1일 서울 동자동 쪽방촌에 있던 김씨 할아버지가 박씨 할아버지를 놀렸습니다. 정작 본인도 이번 추석 연휴를 혼자 보내야 하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러 고향에 가서 서울 시내는 한산했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추석이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만 되면 더 큰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그런 노인들이 비가 내리는 공원에서 두부 한 모에 막걸리를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는 풀이 죽은 얼굴로 고향은 있어도 고향은 등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씨 할머니도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내야 합니다. 할머니는 노인애들만 이렇게 독신 살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맨날 밥에 먹고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별 볼 일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묻자 자기 인천에 사는데 그럭저럭 사는 줄 알고 있어 라며 연락이 다시 잡는다고 했죠. 쪽방촌에서 15년을 산 문장석 어르신은 이번 추석을 교회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는 우리가 다 돌아가는데 근데는 우리 해명이 지금 갈 수 있게 라면서 또 시급하는데 여서 명절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장석 어르신처럼 혼자 사는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가 129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가족과 단절돼 생활하는 홀몸노인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대부분은 이번 추석도 어쩔 수 없이 혼자 보내셔야 합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윷놀이하고 장기 뜨고 뭐 여기 그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보내야지 뭐. 라며 추석 당일 쪽방촌 식구끼리 서로 다독이기로 했지만 그래도 가족 생각이 많이 나실 겁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며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말동무라도 해드릴 이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